2월 셋째 주 이스라엘 1분 헤드라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법개혁안이 국회 첫 독회를 통과했습니다. 사법부가 기본법을 해석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국회에게 인사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안을 화요일 찬성 63표, 반대 47표로 가결했습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서 10만여 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일부 시위대는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의원들의 집과 고속도로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나블러스에서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충돌해 팔레스타인인 10명이 사망하고 10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수요일 이스라엘군은 서안지구 총기 난사 용의자 3명을 체포하기 위해 나블러스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6발을 발사했고 이에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무기 제조 공장을 급습했으며 말레아두민 정착촌 인근에서는 한 팔레스타인 여성이 경비원을 칼로 찌르려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를 84%로 높였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만으로 충분치 않으며 확실한 군사적 행동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1분 헤드라인이었습니다.